이탈리안 록이 감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독일 록은 이성적이다라는 표현이 아마 딱 맞을 거예요. 이탈리안 록은 그런 클래식의 풍부한 감수성 같은 것들을 이어받았다면 또 하나의 아트락 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독일은 좀 치밀하게 계산된 듯한 이런 정교한 사운드를 발전시켜왔습니다. 근데 영국하고 이탈리아를 위협할 정도의 이 독일 록의 비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것만은 아닙니다. 이 유럽 시장 안에서도 독일의 록 음악이라는 건 상당히 좀 고립된 위치 같은 면으로 좀 처해져 있었고 그리고 자국민들의 반응조차도 록 음악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하게 다른 음악 다 들으면서도 아, 록 음악 뭐 그러는 분위기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자, 하지만 이런 걸림돌이 오히려 독일의 록 음악 발전에 큰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. 역설적으로요. 고립된 만큼 이 철학적이고 좀 합리적인 게르만 특유의 민족성이라는 게 음악에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것이거든요. 따라서 독일의 프로그레시브 사운드라는 것은 일렉트로닉이나 아방가르드 또 실험적인 전자음악 같은 고도로 첨단화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. 자,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립된 가장 독일다운 일렉트로닉 사운드에 한번 심취해 보시죠.